안녕하세요. 사업하는 정씨입니다. 이날은 쿠팡 입사 전 건강검진을 받는 날이었어요. 쿠팡 지게차 테스트를 보고 며칠 지나니까 쿠팡 채용팀에서 연락이 왔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격 발표가 나기 전에 건강검진을 먼저 받으라고 했어요. 사실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는 지금은 이미 합격 발표가 나고 신입 교육도 다 받은 상태인데, 아마 건강검진으로 이제 주간이나 야간 근무가 불가능한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합격한 후에 신입 교육 과정에 건강검진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병원은 지역별로 검진 가능한 병원을 지정을 해줍니다. 시간도 사실 쿠팡 채용팀에서 예약을 해주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시간은 솔직히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도착해서 쿠팡 건강검진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먼저 간단한 문진표부터 작성을 했습니다. 문진표 작성을 하고 나면 이제 건강검진을 하러 가는데, 건강검진은 그냥 우리가 일반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딱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건강검진이 끝나고 나면 건강검진 확인서를 꼭 받아와야 됩니다. 이건 채용팀에서도 수차례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병원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꼭 병원에 있는 직원에게 문의를 해서 챙겨서 받으셔야 됩니다. 이 검진 확인서를 가지고 이제 나중에 입사해서 사무실에 제출도 해야 되고, 이제 입사 시에 사용하는 이제 쿠펀치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 어플에도 이 건강검진 확인서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혹시 입사를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꼭 챙기도록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정보를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